가족들이 모두 잠든 밤, 한 여인이 홀로 집을 나섭니다.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얼굴. 그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제 동생이 여기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동차가 있는지 찾아봤더니 자동차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 좀 큰일 났구나 해서 경찰에 이제 실종 신고를 했거든요. 네. 엄마 너무 죄송해요. 언니랑 오빠랑 다 너무 애써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너무 죄송해요. 엄마 다들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마웠어요. 겁은 나는데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깊은 밤을 홀로 달린 그녀의 자동차는 방화대교 갓길에 멈추셨습니다. 제 동생이 타고 나온 차가 방화대교에서 빈 차로 발견이 됐다. 고속도로 순찰하는 그 직원들이 신고가 있어가지고 뭐 수사가 접수됐고 그렇게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그때 마침 거기에 그 형사과장이라는 분이 예, 오셨더라고요. 저한테 아 얘기나 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방용원 일가 뭐 조선일보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사라진 여인은 조선일보 대주주이자 코리아나 호텔 사장인 박용훈의 아내 이미란. 대한민국 누구보다 화려했던 결혼 생활은 33년 만에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생을 마감하기 직전 그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 남편은 전화를 하든 문자를 하든 아무것도 안 하니 대화할 수도 없고 이유를 알 수도 없고 소송밖에 없는데 다들 풍비박산 날 거고 망할 만신창이 돼서 끝날 텐데 그게 불보듯 뻔한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하게 놔두겠어요. 조선일보 방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저 편하려고 가는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다들 잘 지내다가 나중에 봬요. 너무 죄송해요, 엄마. 그날 그 밤 그녀는 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을까요?